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인터내셔널상 한국인 최초 소설가 한강 남편 홍영희 소설가 한강이 16일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습니다. 맨그룹은 이날 저녁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발표 공식 만찬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맨그룹 주최 측은 한강과 스미스에게 상금 5만 파운드를 공동으로 수여합니다. 관계자들은 인간의 폭력성과 욕망을 아름답고 그로테스크하게 다룬 한강의 작품과 문화대혁명 시기의 지식인 탄압을 폭로해 자국에서 출판 금지를 당한 옐렌 그의 작품이 사실상 최종 경합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개간 창작과 비평에 처음 소개된 채식주의자는 표제작 채식주의자와 문고반점 나무불꽃 등 3편의 중편 소설을 엮은 연작 소설집입니다. 소설은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멀리하게 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항해 육체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결국엔 미쳐버리는 영희라는 인물을 통해 한강은 인간의 폭력적 본성에 대해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한강 젊은 시절 과거 사진 이즈 시절 맨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영국 등 영연방 작가의 영어 소설에 매년 주는 맨부커상과 비영연방 작가의 영어 소설에 경년제로 주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으로 나눗 수상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인터내셔널 부문을 개편 비영연방 작가와 번역가에게 매년 수상합니다. 소설가 한강 남편 홍영희 한강 어머니 임가모 아버지 한승원 가족사진 한강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 한편 한강의 남편은 김달진 문학상, 유심 문학상 등을 수상한 문학평론가 홍영희 경희 사이버대 교수입니다. 오빠 한동님 역시 소설가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난 한강은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 아버지의 대의를 이은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한강 작품 목록, 작가 한강 소설책. 보기 소설가 한강 프로필. 나이 1970년 11월 27일 고향 광주 광역시 남편 홍영희 학력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데뷔 1994년 서울신문 단편소설 붉은 탁